우리 언니 변동이동 수 없었어요. 아, 응? 집을 팔았어요. 어? 집을 매매했어요. 저희는 따로 변동한 게 없는데. 집을 매매했다고? 응. 집을 샀어? 아니, 팔았어요. 팔았어? 있던 집을 팔았어요. 언제? 올해? 예, 얼마 안 됐어요. 그냥 문서가 지금 문서 운이 조금 있으시거든. 아. 이해하셨어? 네네. 근데 지금 내 보내고 다시 또 문서를 안 잡으셨어? 아직은 안 잡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그러면 본인 집이셔? 아니, 아니요, 전세예요. 전세고. 네. 있던 집을 지금 이번에 팔아버렸어요. 좀 손재 나고. 예, 네, 맞아요. 손재 나고. 예,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우리 신랑하고 그렇게 맞지는 않네, 언니야에. 예. 예. 원흉인 줄 알아? 네. 본인이 많이 참고 사셔야 돼. 예. 본인도 보통 내기는 아니고, 신랑도 보통은 아니라 그래. 네. 여기 신랑이 머리가 굉장히 좋다, 언니. 아, 그래요? 응. 정말 비상하다 할 정도로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요, 언니. 그 다음에 이 남자가 우리 보통 초기라 그러죠, 언니. 초기 언니보다 어쩔 땐 더 좋을 때도 있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언니도 보통 내기는 아니라서, 뭐 여보 이렇게 이거 어때 이거 하면 괜찮겠다 이런 촉이 있잖아 언니. 네. 근데 우리 신랑은 어쩔 때 뜬금뜬금 없이 이렇게 무당은 아니지만 이런 촉이 있어 남잔데도. 그래요?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고. 아, 예민해요. 예민하고 잠기도 밝고. 그 다음에 좀 까실까실하다 그러지. 네, 까칠까칠하고. 네. 꼭 송곳같이. 아, 그럴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매서울 때가 있어. 아, 맞아요. 사람이. 그래서 네. 버럭 화냈다가 네. 버럭 내리고. 네, 이해했어? 네. 근데 지금 우리 신랑이 삼재라서 언니 조금 맞아요. 답답하고.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소리 나는 데서 이래요? 그저 발전소니까. 발전소? 이렇게 소리 나는 데서 네. 일을 조금 한다 그래. 네. 근데 승진수 없었어, 언니? 있었는데 본인이. 마다했어? 네, 마다했어. 왜? 지금 다른 데를 하려고 다른 거를 다른 일을 하려고 다른 일을 그만둬버리고? 아니요, 거긴 계속 다니는데 승진을 하면 거기 일을 더 해야 되니까 다른 일을 하고 싶어갖고 지금 투잡을 하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그게 투잡이 뭐야 언니? 이 사람 승진수 있었거든. 있었어요, 맞아요. 제일 들어왔었어요. 근데 투잡 뭐 하려고? 중고품 판매하려고. 아이고. 근데 언니 나는 권유는 안 하고 싶다. 왜냐면 신랑이 우리 언니도 금전적인 욕심 이런 게 굉장히 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두 내외가 그런 것만 맞아. 그쪽으로만? 투자. 살림 막 불려나가는 거. 그게 조금 잘 맞아 언니. 이해했어? 그래서 신랑도 내가 직장을 다닌다고 하는 일이 있더라고 하도록 투잡을 한다 그래도 44자락까 지금 잡으면 좀 고략질 한다 그러거든. 금전으로 좀 풍파 맞겠다. 손재 있겠다. 아, 그러시거든. 그래요? 이해하셨어? 네.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다. 아직은요? 빠르다 그러신다 언니. 진짜 큰 문서가 들어와야 되고 내가 금전으로 휠 때는 조금 더 40대 조금 후반 정도 돼야지. 우리 대주도 언니도 온기가 조금 돌아온다 그러시고. 우리 언니가 사실은 작년 자락이 조금 많이 괴로웠을 거야. 많이 힘들고 이 남자랑도 좀 살기 싫은 마음도 맞아요. 들고 이혼도 하고 싶고. 근데 이혼은 솔직히 좀 안 돼 언니. 딱히 정당화 이혼을 합리화한 그런 게 없어. 그냥 이 인간이 마음에 안 들 뿐이야. 이해했어? 네. 그냥 내가 그냥 신난 90난이고 작년에는 손재도 입었어야 되고. 이해했어? 그리고 결혼 자체를 조금 언니가 후회한다. 이해했어요? 네. 아이들 때문에 지금 아들 쌍둥이에요? 네. 아들이에요 둘 다? 네, 둘 다. 그래서 우리 언니가 이 세 남자의 틈에서 부대껴. 부대껴. 그 다음에 신랑이 조금 집에 빨리빨리 안 들어와요. 아니, 그, 다른 짓을 하는 건 아닌데. 좀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막 이렇게 약속 잡고, 뭐 막 이렇게. 근데 나 그냥 솔직히 말할게. 신랑 주위에 좋다고 하는 인간이 몇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어, 쓸데없는 만남이 더 많다 그래. 네, 맞아요. 근데 신랑도 언니야 집으로 이렇게 자꾸 들어오고 싶어야 되잖아. 근데 들어오고 싶지를 않아. 그래서 자꾸 도는 거예요. 언니도 육아가 힘들잖아. 네. 이 신랑도 집에 들어오면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거든. 그쵸. 이해했지 언니? 정신이 한나도 없다 그래. 집에 지금 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언니가 그냥 정신이 그냥 확 아침에 딱 눈 뜨잖아. 정신이 한나도 없어. 어? 하루가. 어? 그래서 내가 우리 언니는 좀 결혼한 게 어떻게 보면 내가 빨리 한 나이는 아니거든요. 어, 언니. 늦게 했어. 어, 늦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후회를 조금 많이 해. 언니, 지금. 근데 이 마음을 조금 잡아야 되겠다, 그래. 잡아야죠, 애들. 어. 왜냐면 지금 아이들은 만약 이혼을 한다 그래도 우리 언니 품으로 돌아올 거는 명백한데 이혼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언니. 예? 특별히 잘못하는 건 없어요. 어. 근데 그냥 서로 맞지 않고 언니 이 대주가 언니한테 좀 따뜻하게 이렇게 동댕이 토당토당 하면서 막 이렇게 어머 우리 애기 엄마 했었네 막 이런 보살핌 같은 거 있지 이런 거를 해주지 않아 언니 신랑이 이해했어? 근데다가 우리 신랑 한 마흔 우리 언니가 우리 신랑하고 진짜 잘 살라 그러면 우리 신랑 한 47살이지 예? 요까지는 한 7년 남았거든. 요거 자라까지만 좀 참아줄래? 참고 그때만 딱 지나면 괜찮아져요. 어. 근데 우리 언니 돈 벌고 싶지. 그지? 왜냐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 우리 언니가 금전 욕심이 조금 많아. 재물에 대한 욕심은. 이거는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막 모으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타고났어. 이해했어 언니? 네. 타고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이유도 없고 어? 내가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나도 밖에 생활을 하고 싶은 거야 언니. 이해했어? 어 근데 지금은 당장 보이지는 않아 언니. 이해했지? 애들도 키워야 어, 근데 이제 언니한테 맞는 직업으로 들어오는 거는 네. 우리 언니는 돈을 벌으면 네. 땅에다 묻으라 하고 땅에다 묻으라 하고 아니면 직업적으로 들어오면 언니 네.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아파트 중개요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언니 이해했어요? 네. 이게 더 언니한테 깔끔해 이해했어요? 그쪽을 제가 공부를 해야 어, 이 신랑 보고 하지 말고, 우리 언니가 지금, 기준님이 조금 움직여셔봐. 지금 시간 투자를 아이 어릴 때 있잖아. 그냥 안주하지 말고, 좀 움직여, 언니. 예, 움직여. 네. 어. 1년 투자 한번 해보실래? 아, 네. 공부해볼게요. 어, 어렵지 않대. 아, 그래요? 어렵지 않대 우리 언니한테는 이해했어? 네. 어 이거는 간판으로 걸고도 나중에 우리 언니가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한다 하거든. 바쁘네요 나중에도. 어 지금도 바쁜데 네. 언니 나중엔 더 바쁘다 그래. 이해했어? 네. 그래서 우리 언니가 사실은 이 대주랑 살다가 언니 내가 왜 47까지겄냐 우리 대주를 좀 참아주고 좀 언니 조금 언니 성격을 좀 죽여볼래 한 거는 뭐냐면 7년 세월 안 동안 우리 언니가 42, 43, 44 정도 되면 아이들 어느 정도 크잖아. 그러면 밖으로 조금 돌 일이 조금 있으시거든. 제가요? 근데 그거를 남자로 받지 말고 그런 운기를 일적으로 풀어먹으라고 언니. 이해했어? 누구보다 똑똑하고 대주랑 이렇게 살아갈 때 언니야 우리 언니가 애쓰고 막 하는 거는 알거든. 근데 그거는 내가 부모의 목도 있잖아. 그쵸. 이해했지? 네. 이미 언니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여자로서의 삶을 조금 포기한 것도 있어. 왜? 네.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마누라지 내 이름 석자를 누가 잘 불러주질 않거든. 네. 결혼하는 순간부터. 근데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내 신랑이 싫다 하더라도 내 아이를 키워야 되는 의무감은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근데 내가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잖아, 내 새끼한테. 그러기 때문에 내가 솔직히 일부 종사 못하라는 사주라고 해더라도 언니, 사실은 내가 또 이혼도장 찍고 나와가지고 언니 무슨 고생을 더 하려고 언니. 결혼은 해도 후회, 이혼도 또 해도 후회거든. 안 해도 후회고. 그럴 바에는 내가 우리 쌍둥이한테 든든한 엄마가 되는 게 낫잖아 언니. 근데 우리 언니가 지금 보니까는 문서운이 계속 들었단 말이야. 언니 너한테. 네.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언니. 않더라도 우리 언니는 또 나가면 이 자격증 따놓고 부동산을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이래도 우리 언니는 승산이 있다라는 얘기야. 왜? 남들은 있잖아 언니야, 2천만 원을 벌어줘도 3천만 원을 벌어줘도 벌어준다는 얘기는, 예를 들자면 내가 이렇게 빌어봐도 3천만 원을 벌고 2천만 원을 벌어도 감사할지 모르는 인간들이 있어. 똥줄 다 와가지고. 이해했어? 근데 우리 언니는 내가 둘러보니까 언니야 잘 이렇게 본인이 운수만 잘 타고 고비고비만 넘어가면 한 돈천씩은 항상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게끔 자기가 살림 단돌이를 하고 영업을 하겠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네. 사람 자체가 원래 깔끔하고.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 대주랑 안 맞은 것도 있어 언니야. 왜냐면 여기는 말씨름 하는 게 본인은 싫거든. 아, 네. 이렇게 뒤 이렇게 물리는 그거 있지. 네, 말로 막 말꼬리 잡는 거. 이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신랑은 대화가 안 돼. 일단은 화부터 먼저 확 지르고 먼저 나서기 때문에 네. 이 기주가 여기서 화가 많이 오르거든. 그지? 근데 지금 들어오는 거는 39, 41 이렇게도 문서가 계속 들어오니까 언니 그 문서 잘 잡으라는 얘기야. 네. 부동산 법은 언니 계속 바뀌어요. 네. 이해했지? 네. 그래서 지금 파는 거 아니야. 네. 그치? 뭔 얘기인 줄 알지? 네. 깡통일까봐. 네, 맞아요. 이자 내기 힘들까봐.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도 문서가 나가는 것도 돈 번 거야. 아, 그래요? 언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손재놓고 팔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거운 짐을 그냥 떼맸다고 생각을 해요 언니. 그게 있었으면 언니가 신랑이랑 머리가 너무 아팠을 거라고. 그 문서가 있었으면 대출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에. 네. 잘 나간 문서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신랑이 운전하고 멀리 갈 일이 있으시나 봐. 한 번씩 그 집에서 직장까지 항상 멀리 출근. 근데 올 가을이라 그런다 언니. 가을 겨울 한 양력으로 11월 12월. 네. 그때 좀 조심하라 그래. 운전 조심. 사사고수 있으시다고 언니. 근데 크게는 아니어도 그래도 부딪히면 있겠다. 그래서 병원으로 입원할 일은 조금 있으니 내가 운수가 안 좋으면 다른 차가 와서 나를 박아. 이해했지 언니. 네. 그러니까 사고 수 있으니까 일할 때도 조금 조심하고. 네. 근데 뚜렷하게 보이는 거는 자동차. 고속도로 타요 언니. 네. 그런 고속도로가 자꾸 눈에 밟히는 게. 네. 사고 수가 조금 있어. 그래서. 네. 우리 신랑 보고 그 블루투스 있지 언니. 네. 운전할 때. 네. 그거 사용하지. 이렇게 핸드폰하고 한 손으로 막 운전하지 말고. 네. 이해했어 언니. 네. 그거 조심하고 문자 확인 차라리 하지 말으시라 그래. 네. 이해했어 언니. 네. 그러시라 그래. 그것만 조금 좀 조심하면 되겠다 그러시 언니. 그리고 이혼하고 싶어도 언니 조금만 신랑 47자라 이때까지만 좀 참아. 그러면 또 언니 네 세상도 와. 와. 이게 너무 서러워하지는 마. 이해했어? 답답하고 나가고 싶고 그 다음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막 육아나 뭐나. 그리고 이제 신랑도 이제 금전적인 거는 이 두뇌가 잘 맞, 이런 금전적인 부분에는 잘 맞아 대화가. 맞아요. 그 얘기할 때는 잠깐 잘 맞았다가 다른 얘기하면 또. 근데 이제 항상 우리 신랑한테 내가 천을 벌어와. 예를 들자면 내 신랑 벌이랑 합치면 한 1500 정도, 1400 정도 돼. 그래도 우리 신랑한테 내가 얼마 번다고 얘기하면 안 돼. 얘기 안 해요. 지금 역시도 똑같아. 그래서 이제 조금 분산 투자해서 언니 좀 감춰놔야 돼. 네. 이해했어? 그 얘기는 뭐냐 언니, 너는 서방이 돈이라는 얘기야. 이해했어? 네.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신랑이 나빠서가 아니야. 위안 결혼했으니까 잘 사는 방법을 일러주는 거야. 네, 네.
이해했어? 네. 근데 이제 내가 얼마나 힘들겠냐 얘기해 주라. 풀어야 되거든, 돈을. 보여줘야 되거든, 한 번씩 살림을 하면서. 아, 예. 뭔 얘기인 줄 알지? 네. 신랑이 보러 온 거 가지고 애들 키우고 먹고 싸고 밖에 안 되거든, 사실은. 네. 근데 내가 밖에 나가서 뭔가 벌어서, 내가 벌어서 또 보여주기. 뭔 줄 알지? 네. 이렇게 한번 해야지 신랑이 마음 잡고 또 함소리 안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거든. 이해했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뭔 얘기인지 언니는 훅 알아먹을 거야. 네. 그거 때 되면 내가 쌈짓돈 숨겨놨던 걸로 차 한 대 좀 뽑아주고. 아. 네. 뭔 얘기인 줄 알아? 네. 어떻게 보면 슬프기는 한데 언니야 어쩔 수 없어 언니. 근다고 해서 우리 언니가 이태주하고 이혼할 거는 아니거든. 고비만 잘 넘어가면 또 사신다 하거든. 이해했어? 네. 지혜롭게 딱 넘어가셔. 궁금한 거 있으셔? 아기가 조금 늦게 제가 생겨갖고 늦게 낳잖아요. 저희가 이제 건강 괜찮은지. 괜찮아요 언니. 괜찮아요? 네, 상관없어요. 신랑도? 신랑도. 근데 언니 요즘에는 언니 산부인과 가보세요 언니. 44살 5살도요 이제 첫 아이 낳으신 분들도 엄청 많고 많아요. 언니 상관없어. 근데 아직 언니 원래 몸으로 돌아오진 않으셨어. 네, 많이 살이 쪘어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또 해결해 주는 거니까 언니 내 노력도 좀 필요하고 언니. 이해했어 언니? 살이 잘 안 빠지고. 근데 이제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언니는 조금 빨리 움직이셔서 그 학원 좀 알아보셔 언니. 그래서 공부 조금 빨리 시작해. 이거에 막 신경 쓰고 있지 말고. 신랑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속색이고 나 속상하게 하고 이거에 빠져들면 끝이 없어지니 디디주랑은. 그럼 신랑 그 중국폰 하는 거는 일단은 지금 보류. 일단 이거 지금 혼자 하는 거 아니라 그러지. 저랑 같이 하자고. 언니랑 네. 근데 이게 지금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언니 우리 언니가 못해요. 너무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고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빠지고 싶은데 그냥 하고 나 여보 차라리 돈을 좀 더 큰 돈을 벌어볼게. 좀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어. 돈을 떠나서 애들 키우면서 그래서 내가 좀 학원 좀 끊어볼게. 그래서 나 좀 부동산 이런 거 언젠간 바뀌겠지. 바뀌어요 언니. 부동산법은 계속 있지는 않아 언니. 이해하셨어요? 하루 10년 주기로 언니 보잖아요. 그러면 한 3번 정도는 바뀌어요. 이해했어요? 3번 정도는 확확 바뀌어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법도 있어요. 이해하셨죠? 부동산법이.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고비 잘 넘겨서 언니 공부해갖고 합격해 언니. 네. 합격해갖고 한턱 싸. 찾아올게요. 합격하면 꼭 찾아올게요. 어쨌든 잘 살아 언니 걱정하지 마. 그 고비만 잘 넘기고 일단 우리 언니가 그렇게 신랑하고 그렇게 큰데 큰 고민은 없어 둘이. 근데 항상 이렇게 짤짤짤짤해. 잔잔하고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맞아. 작은 일이야. 왜 신랑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고 근데 조금 이기주의적인 거는 좀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잘 다니고 있고. 네, 아이 아빠로서 결격 사유는 없고 나한테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주지 않고 여보 했었어 우리 애들 키우느라고 내 만들 뿐이 아니네 뿐이 없네 이런 소리를 안 해줘서 그러지 성격이 지랄 같아서 그러지 그래도 괜찮아 언니. 예? 우리 언니만 마음 잘 잡으면. 이해했지? 네, 제가 잘 잡고 살아야죠. 애기들은 크게 문제 없는 거죠? 크게 없어요 언니. 우리 애기들 밥 잘 먹고 잘 자고. 근데 약간 이제 곱불 같은 거 언니 이런 거는 한 번씩 좀 잘 나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언니. 나빠 보이지는 않아. 근데 하나가 약간 기술 먹고 살을 한다. 그래요? 머리가 조금 똑똑한 아이가 하나 있을 거래. 근데 이제 할머니가 그래 잘 키워보래. 하나이는 첫애가 되게 욕심이 많을 거래. 되게 욕심 많아. 욕심이 많을 건데 한마디로 이런 사자 달린 직업을 가질 정도로 아이가 머리가 좀 비상한 아이가 하나가 있다는데 첫째라 그래. 둘째는 그냥 건덩건덩이고 개구장이고 언니 네, 개구장이. 쌍둥이여도 첫째가 욕심이 굉장히 많대. 근데 체구가 좀 작아요 더. 지금은 그래요. 근데 머리가 작아요. 조금 똑똑하대 언니 아이가. 그래서 사자 달린 직업 안정적인 직업 잡아주려면 엄마가 돈 애쓰고 많이 벌어야겠다 이러셔. 네. 이해했어? 열심히 가르치려고 벌어야죠.
다음에 한번 기회 되시면 오셔요, 언니. 네. 알겠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